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. 답변.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. 자, 아마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고 또 고발도 하셨기 때문에 수사 중이고요. 수사 중인 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, 않았다, 않을 것이다라고 누차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이 문제로 없습니다. 지금 네.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? 안 해봤습니까?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안 해보셨네요. 네. 그래서 예? 네? 예. 네.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보셨네요.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네. 개입이 아니잖아요. 이거는 보좌관에게 그 당시에 전화한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제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? 아, 그래서 연락을 안 해봤습니까? 네. 자, 전화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 사건은 그 지원부대 장교가 분명히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. 그 사람 말 못 믿습니까? 의원님께 그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. 그걸 누차 말씀을 드렸고 1월 3일 제가 업무 시작한 이후에 상임위 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질의를 했었습니다. 저도 괴롭죠. 더 잘 아시겠네요. 그래서 저도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테니 빨리 수사하라.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이 커지고 그 피해는 제 아들과 제가 입고 있는 거다.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런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왕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수사 사안이 돼버린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 전화 받았다는 그 대위는요. 장관님 측에 유리한 진술도 했어요. 그래서 지원 대대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병가는 안 되고 휴가를 가라라고 개인 연가를 가라라고 해서 했다라고까지 유리한 진술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사람 말 못 믿습니까? 아니 믿고 안 믿고 유리 분리를 떠나서 수사에 관련돼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거죠. 일체 그럼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? 아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 질의를 하시는 거지 수사 검사처럼 질문을 무슨 피의자 신문하듯이 신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아, 예. 저도 그래서 거부하시는 겁니까? 하다가요. 보다는 차라리 예. 검찰 조사하는 것이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국회에 출마를 했는데요. 장관님처럼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. 용산에 배치되도록 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? 그런 사실이 없고요. 아들 군대를 아파도 가겠다는 아들한테 아들도 단호하고 저도 단호한데 뭐하러 그런 그 지역적인 일을 자꾸 부탁을 하겠습니까? 그럼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되도록 해달라고 장관님이나 가족이 전화하거나 보좌관이 연락한 적 있습니까? 전화 가족들은 그런 연락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. 안 살아봤습니다. 보좌관은 연락했을 수 있습니까? 이것도 확인해봐야 됩니다.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사건 제기된 이후에 일일이 제가 수사하듯이 그렇게 조사하지 않았으니까요. 그냥 오늘 네. 여기 나오셔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면 보좌관은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미 수사로 1월 3일부터 다 네.